예, CWI 파트 B 실습을 3월 12일 날 진행을 했었거든요. 3월 12일 날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소개해 드려 보고, 실제로 3월 18일 날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3월 18일 시험 보신 분들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12일 날 파트 B 실습 수업은 서울에서 진행을 했고요. 일단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지 보여드리면은, 요렇게, 요런 측정 장비들을 사용할 줄 알아야겠죠? 근데 이 측정 장비만 사용하면 되냐? 그거는 아니죠. 문제를 딱 보고, 문제를 봤을 때, 여기는 BOS, Book of Specification에서 어떤 문구를 찾아갖고, 요거 합부 판정 기준이 뭔지, 그거를 찾은 다음에, 요 측정 도구들을 사용해서 측정을 해서 얘가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그걸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BOS를 가지고 책상에 펴놓고, 이제 실제로 수강생분들이 문제를 읽으면은, 저는 강사인 저는 이제 옆에서 시간을 잽니다. 시간을 재면서 실제 시험이랑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요. 그래서 시간 이렇게 한 문제당 몇분 안에 풀어야 된다 이런 거 말씀드리면서, 이거 뭐 갖고 풀어야 되는지, 책에서 BOS에서 뭐가 단서인지,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되고, 측정 장비 사용하실 때 이렇게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어디를 읽어야 되는지 이런 거를 한분한분다 실습을 해보고요. 그리고 실습을 제대로 이해를 하셨는지 이렇게 나와서 설명을 하시고, 그림도 그려보고,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제일 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직접 해보고 설명을 해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Part B에 대해서 조금 더 친숙해지고 알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게 Part B 실습 수업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언더컷 게이지인데, 언더컷 게이지를 가지고 어디를 읽어야 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거를 보는 거였고, 자는 요 스틸 자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걸 보시고, 그리고 파이프 시편 이런 거할때 언더컷 잴때 레인포스먼트 잴때 이런 거 사용하는 방법 다 알려드리고, 한분한분다 하고, 각도기 그리고 깊이 측정하는 거 이런 거를 다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다한 번씩 사용해보고 익숙해진 상태에서 시험을 보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그거를 교육을 해드리는 게이 수업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실 수 있어서 요 시험 보시기 전에 요거를 해보시고 가면은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면은 3월 18일 날 카톡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실습 수업을 받으시고 날짜 보시면 3월 18일이죠. 여기 Part B 시험이 부산에서 있었는데 다들 잘본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요 다들이라는 거는 같이 시험을 준비를 하신 분들, 요 실습 수업 참여해서 같이 공부하신 분들,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고, 그분들에 대한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3월 18일 날 요분이 시험을 보시고, 저희가 연습한 거, 그리고 수업한 거, 그리고 기출문제 풀어본 거, 그런 거랑 거의 똑같이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시고 절대 실수를 한다고 해도 떨어지지 않게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실습 수업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연락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아이디는 PNEXAA, 그리고 이메일은 gmail.com 010-8694-0375 여기로 연락 주시면은 수업 어떻게 참여하는지, 실습 어떻게 신청하시면 되는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5월 13일 시험이 제일 빠르게 다가오는데, 6월 24일 시험도 있고 7월 1일 시험도 있고요. 계속해서 파트 B 그리고 파트 AC도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4월 중순에 수업을 진행하고, 5월 13일 시험 쉽게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수업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여기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